안느에게 드리블 돌파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더 강해져서 돌아온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이번 주에 안정환 선수 땡튜브에 출연해서 직접 축구를 배우고 오셨다고. 네, 맞아요. 야, 판타지스트 안정환에게. 저 완전 영광이었습니다. 뭘 배우었습니까? 저 드리블 돌파하는 거. 수비수 드리블 앞에, 돌파. 네네. 수비수 예. 앞에 두고 돌파하는 거 배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예능이 겸비된 채널인 줄 알았는데 그 딱 수업에 들어가니까 완전 돌변하시더라고요. 진짜 진지하게 찐으로 한 두 시간을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네 지도를 받았습니다. 뭉찬과 골대녀의 어떤 연결고리가 됐네요. 네. 그 컨텐츠가.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안정환 감독이 한번 골대녀 넘어오시면 참 좋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세계관이 또. 차마 여쭤보진 못하고. 베테네 네. 넘어오시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랬어요.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테네 한번 오시면 진짜 또 레전드 초대석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윤태진 씨의 실력을 보고 안정환 선수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리그 시즌2 저희 아나콘다 시작할 때는 뭔가 기본기를 배울 시간이 없이 막 그 경기를 위한 기술들을 익혔거든요. 네. 제가 리그 끝나고 진짜 찐으로 취미가 생겨가지고 축구에 그동안 기본기를 엄청 익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걸 조금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바닥은 그래서 그들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완전 쌩짠 아니네. 그래도 조금 하는데 약간 예. 이렇게 알려주면은 조금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밑바닥은 아니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본기를 갈고 닦은 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럼 현영민 감독은 그런 기초를 잘 안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이제 경기를 안정환 선수는 잠깐 만나서 그렇게 핀포인트 레슨을 해주는데 아니죠 아니죠. 제가 한 시즌 내내 해영미 감독은 그걸 안 가르쳐줬다? 아니 가르쳐주셨다니까요. 근데 이제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고 이제 뭐 경기를 위한 이기기 위한 것들을 좀 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0부터 차근차근 조금 천천히 배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시즌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연습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네,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좋아 선생님한테 가서 손을 왜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지금 제 넥슬라이스 하는 듯한 그 자세였나요? 아니요. 오빠 닥쳐. 넥슬라이스인가요? No, no. 자, 현영민 대 안정환. 하나, 둘, 셋. 아니, 당연히 현영민 감독님이죠. 네. 오. 그럼요. 현 감독님이랑 얼마나 많이 뵙고 또, 네. 경기도 또 치르고 했는데요. 네. 어허, 안정환 감독님도 너무 감사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아, 그 약간. 현영민 감독은 미운정이 들었다? 아니, 무슨 미운정이. 미운정 아니에요? 아, 유정 아니에요. 고운정도 있지만 미운정도 있다. 아, 미운정이 뭐가 있나요? 네. 저는 미운정이 있을 수가 없죠. 감독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별로 이렇게 예쁨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나 보네요. 아니요. 난 별로 예쁨 받지 않았다. 아니요, 아니요. 되게 항상 저를 믿으시고 믿음직하게 항상 맡겨 주시고. 네. 항상 1번 키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해내야 된다. 왜 이렇게 주먹질을 해요, 저한테? 왜 이렇게 모션이 커요? 아,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현 예, 감독님이. 네. 알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 현영미 감독? 네. 오질 않는다? 아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감독님. 어허허. 얼굴 까먹겠다. 그 보고 싶다. 개구리 페페가 더 기억나죠? 얼굴이 기억 안 나고. 아니, 감독님 이제 캐릭터가 좀 확실하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지금 또 군대스리가 출연 중이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군대스리가를 예, 예. 그 땡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어휴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은 안 오고 언제 오나. 현영민 감독 얼굴 안 떠오르면 주시은 씨한테 그려달라고 하세요. 모든 축구 선수 얼굴을 저 주시은은 네. 현영민으로 그리기 때문에 네.